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내년부터 이 대한민국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모아 국민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선거인단에도 146만 6천 명의 국민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겨운 시기에도 민주당의 기대를 걸고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참여 오늘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4월 29일부터 인천지역 권리당원 대의원의 온라인 투표와 함께 2차 선거인단에 신청해 주신 49만 6천 명 국민들의 투표도 시작됩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바로 이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민주당 후보 선출은 이 중차대한 시기와 이후 10년에 대한민국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후반기 세계 속에 G8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를 선택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해온 각 분야의 개혁, 복지, 포용적 사회 정책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대고하느냐의 기호의 선순간도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세상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전쟁과 핵의 불안으로 되돌아갈 것인지 선택할 시간도 바로 다름 아닌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인 이후 대한민국의 틀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적 도덕의 표준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의 철학과 정책, 사회를 향한 비전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이미 다른 후보로 마음을 정하신 선거인단과 당원들도 계십니다. 애초에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낙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후보를 믿고 우리 민주당원과 국민을 믿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이 사람, 이낙연 후보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하며 누구보다 유능한 민주당 대통령감이라는 우리의 확신 앞에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낙연은 대통령감입니다. 그냥 감이 아닙니다. 오랜 공직을 통해 검증된 후보이며 실력으로 인증된 후보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되기 어렵다는 우리 민주당 대통령감입니다. 그를 신뢰하고 발탁했던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의 취임사를 선택했던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를 초대 총리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낙연은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 3대 대통령님들의 반열에 뒤지지 않을 경험과 능력, 태도와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국민의 삶이 여러 분야를 개선할 수 있는 비전과 냉철함,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시선과 돌봄의 마음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이낙연은 2년 7개월 동안 국무총리로 일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많이 대화한 사람입니다. 경제, 복지, 사회, 남북관계, 외교, 문화와 위기 극복, 이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이낙연 후보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
사람에게 내년 이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다음의 민주정부 한번 맡겨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일을 시켜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 터져나오는 대장동 화천대유 토건비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민하연 후보는 합수본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의구심을 깨끗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부패와 비리로 의심받는 지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척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낙연 캠프 의원단 전원은 국민의힘 박상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정치, 언론, 법조에 스며든 부정과 비리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후보와 저희 의원단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걱정하시는 부정과 부패 철저, 제도를 통한 바르고 빠른 개혁, 이낙연만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21년 정치 인생을 통해 깨끗함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받았습니다. 국회의원, 고지사, 국무총리로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대통령,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대통령, 이낙연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오. 마침 이낙연을 다시 보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에 분노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유능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이낙연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선거인단도 이런 흐름에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낙연을 민주당 경선 결선 투표로 보내주십시오. 이낙연이 결선에서 1위 후보와 맞붙을 때 민주당의 본선 경쟁력이 더 커집니다. 본선 승리의 가능성이 판단해집니다. 정권 재창출이 확실해집니다. 저희는 꿈꿉니다. 이낙연은 민주당 대선 경선의 결선 투표로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본선에서 승리해 4기 민주정부를 열어낼 것입니다. 정권 재창출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선대 대통령님들의 길로 더 멀고 높게 걸어갈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더 큰 위기도 이겨낼 더 강한 대한민국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길, 이낙연의 길을 여러분이 열어주십시오. 결단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필연 캠프